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을 대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성경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의 대다수인데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인간이 요구도 하시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창조되어 만들어진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입고 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다 그것들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해라 그랬대요. 그 순간부터 사자도 호랑이도 어떤 것들도 사람의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돼 있는 것은 다스리라고는 정복권을 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청룡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일러준 것은 인간의 주먹만은 머리에 기억하도록 일러줬어. 근데 인간의 주먹만은 머릿속에 천지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자기가 지어서 부르고 어마어마한 머리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을 다 이름 지어 다스려. 예, 세상에 물고기 종류만 해도 어떻게 새우는 또 구부러졌다고 새우라고 짓고 고래는 크다고 또 고래라고 짓고 참 우리가 봐도 이름하고 똑같이 져서 생긴 거더구. 참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 그렇게 이름을 착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하나님의 기능으로 사용했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가 복인데 이 복인 줄 모르면 안 되거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진리요 모든 말씀이 법이요. 왜냐? 그는 공연한 말씀을 아는시오. 우리 교인들도 교회 개척에서 노량진까지 같이 온 교인들은 지금도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만 해도 그냥 들어라. 그게 복이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나 같은 사람도 내 안에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대로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이루어지겠느냐. 응? 자, 그러니까 예,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받으러 오니까 주체가 안 되니까 너는 무슨 때문에 왔어?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요. 너는 그럼 된 줄로 믿고 가. 응? 목사님 기도 안 해줘요. 된 줄로 믿고 가가 기도요. 된 줄로 믿고 가. 자, 목사님 저는 여기 아파서 왔어요. 나선 줄로 믿고 가. 목사님 기도 안 해주시고 아, 그게 기도요. 나선 줄로 믿고 가라는 게 기도요. 기도요. 응? 근데 그것이 안 됐느냐? 다 가면서 됐어. 그게 내가 하는 것이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조심하지만은 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감동돼서 그가 말할 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는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근데 먹지 마 하는데 먹게 한 놈이 누구야? 시작. 예. 뱀을 이용해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먹지 않는 게 복이요? 먹는 게 복이요? 그런데 마귀 말 들을 때는 먹는 게 복인 줄 알았어. 그게 복인 줄 알았어. 응? 에덴 동산부터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못 지키게 하는 녀석이 있다?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늘의 영들이요. 세상 풍속을 조작하는 마귀 역사니 우리는 절대 그놈에게 당하지 말아야 된다. 당하면 아담과 하와 같은 신세가 되구만. 응? 뭐 대책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기 자신의 확실한 분석을 가지고 있느냐. 응?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난 모르겠는데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즉각 죄를 짓는 순간 더 빨리 가서 짐승 잡아. 짐승 잡는 시간이 연기해 주는 시간이야. 흠없는 짐승이야 돼. 털이 빠졌거나 만약에 입술이 점이 베겼거나 만약에
발톱이 빠졌거나 비리 먹었거나 통통 살이 안 찌고 삐쩍 말랐거나 그런 재물을 가져오는 날이면 죽을 각오고 가져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래서 자기들이 불순종한 죄로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려고 양을 죽여, 짐승을 죽여. 아니 짐승이 뭐 잘못했길래 사람 잘못한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예수님이 뭐 잘못했길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우리는 이런 아주 죄라는 것은 아주 못된 역사를 남겼는데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는 나병에 걸리든 뭐 저주에서 죽음이 오든 쫓겨나든 이스라엘 족속에서 끊어져서 분리시키든 그건 뭐 저주받은 백성 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받았던 복을 불순종으로 아주 완전히 파괴시켰을 때 제사를 통해서 복을 올 때 양이 죽어야 되잖아.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어떤 말씀이든지 안 들으면 정령 죽으리라. 똑같아. 정령 죽어. 그러면 순종하고 영원히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스마트폰 사고 좋은 집에서 그냥 벽걸이 칠판만 한 테레비 놓고 그죠? 인터넷은 그냥 엄청나게 좋은 데 놓고 그저 옷 잘 입고 밥 잘 먹고 사치하고 호의호식하고 이야 저 사람 복 있다. 여러분 돈 있거든 복되겠어. 함부로 잘못 썼다가서 죄가 만들어질 때 견딜 수 없는 최후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절대화하지 않는가? 여러분 내 영혼 사랑하시면 아멘합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항상 긴장해요. 이런 소리 여보세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와 그렇게 말이야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고 사냐? 응? 하나님은 다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 주시는 분인데 뭘 고민하냐? 이 사람은 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불순종 않고 항상 기쁨으로 충성한다 그 말.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죠? 경험한 분 해본 분 아멘합시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잖아. 첫사랑.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내 안에 오셔서 감동과 감화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가고 성령의 생각이 인격으로 나를 장악할 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 보고 성령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고 교회 와서 앉아있어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려했으니 우리는 다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뭘로 기뻐해? 뭘로 기뻐해?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 복이 있다 이 말이오. 자, 못 지키게 하는 마귀 역사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 응? 예수님에게도 예수야,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의 힘과 이 정도의 영광과 이 정도의 부유는 가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팍팍 나눠주면서 살아야 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구나 하지 않겠냐. 그러니 이 천하만국을 다 봐라.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네게 줄게. 그치 주님이 뭐라고 했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 물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복이야. 근데 사람들은 다 마귀 유혹에 의해서 천하영광을 선택하지. 아 천하영광도 없고 아 예수도 믿으면 되잖아. 두 가지는 안 돼.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에덴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아담을 미혹하듯이 계속 믿겨서 못 지키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눈에 안 보여. 손에 안 잡혀. 감각에 느낄 수 없도. 그러면 존재요. 인격이요. 비물질이요, 무영성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쑥쑥 들어왔다 나가는 이 공간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놈이야. 내 몸에 쑥 들어와도 나는 들은지도 몰라. 응? 어느 순간에 쑥 들으면 하, 빨리 수영 먹고 기도해야지 하다가 애들이나 누구 좀 속상하게 하면 야 왜 이래 쭉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고 속상해. 뭔 기도야 기도는. 텔레비나 보자. 그 순간에 들으면 이놈이 생각을 받고 우린 요놈에게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놈에게 매일 당하면서도 당하는 표가 나질 않아. 그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어떤 증거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그놈은 그렇게 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야. 그게 복이야.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야 이렇게 성막에 보면 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불이 아무리 뜨겁게 때도 녹지 않는 예, 놋 그물을 갖다 놓고
짐승을 거기다 잡아서 얹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싹 흥정수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리 이렇게 다 태워드려 이 재물이 보이지 않나이다. 다 없어졌어. 하나님께 올려. 이게 번제인데 그런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세상에 기한이 이를 때 정령되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오래오래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나 아내가 노세원 중에 태어난 자식 이건 약속의 자식인데 하나님 말씀 오셨죠. 내 우순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놈을 죽이면 어떻게 번성합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죽을 때는 언제고 세상에 죽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럴 텐데 자기 아내에게 사라에게 말 한마디도 않고 이사가 아버지하고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 올리고 오자 예 아버지 종들아 제단에 불태울 장작 전부 짊어져 예 그리고 불도 내가 준비되어 있고 번제할 때 잡을 내가 칼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장작은 종들들이 메고 따라와.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부엘세바에서 그 감람산까지 지금 감람산이 거기가 모리아산이니까 거기 어디냐? 황공동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 그걸 뺏기고 이스라엘이 착 가서 뭐 버전하여. 예. 키로수가 약 80km 정도 100km 안 되는데, 3일을 걸려서 왔어. 그때 도로가 어떻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타면 1시간도 안 걸려. 비행기 속도 내고 가면. 그런데, 사흘 길을 걸려서 이제 종들을 와서 모리아산 7분 운전쯤 왔습니다.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의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는지 아버지 어디 있대요? 이삭이 나이 그때 16, 17살 정도 됐을 테니까 이삭아 아들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준비된 자가 우리의 재물이 된 그 후에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됐다니까 이제 올라갑니다. 능선의 꼭대기 올라가서 아버지랑 둘이 제단을 다 쌓습니다. 쌓는 다음에 장작을 거기다 다 태워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루와 아들이 옵니다. 손 내밀어. 아버지가 묶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 아 내가 재물이구나. 응? 내가 재물이었구나. 꼭꼭 묶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버지 나이 보세요. 120세가 거의 돼가는 아버지 나이에 이삭의 나이
10대 후반에 까짓거 모리아세다 밀어버리고 와보이면 그만인데 여호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 내가 준비된 자구나 깨달아. 그리고 꼭꼭 묶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묶입니다. 몸을 완전히 묶어놓습니다. 그 아버지가 끼인 데고 바다 시들어서 재단에 얹어놓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칼을 빼서 죽인 다음 불살러야 합니다. 칼을 뺍니다.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그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현장, 그곳, 응? 그곳.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아버지요 있으디쓴 자니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제물이 되셨던 주님. 누구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불타는 지옥에서 나를 구원했다면 시험 들 일이 있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토록만큼도 잘못할 수가 있는 양심이 어느 속에서 어느 곳에 있겠나 판단 한번 해봐. 우리 신앙생활 추하게 하지 말고 한번 주님과 멋지게 하라 이 말이야. 철딱성이 없는 철부지처럼 하지 말고. 어렸을 때 일본 빵 나마가시라는 빵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뚫뚫 많은 가운데 이렇게 파시던 빵, 이렇게 그거 뭐라고나 그런 빵이 있대. 케이크 그런 빵. 어디서 아버지가 나셨는지 그 빵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데 이 토막토막 다 끊어가고 오셨는데 아니 그 빵을 한쪽을 주셨는데 입에다 넣어보니까 지구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은 이야 이거 빨리 생기면 안 돼. 빨리 씹어도 안 돼. 혀에서 맛을 느끼고 조금씩 생겨야 돼. 아주 어릴 때거든요. 근데 반절쯤 먹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쯤이 아가? 어렸을 때니까요. 그거 빵 아버지 한 입 줄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입을 안 입으면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야 반절쯤 남았는데 다 잡수지 뭐 남는 게 있겠어? 그래서 이걸 평생에 먹어볼 수 없는 빵인데 이걸 그때는 과자 하나 먹으려면 예 내가 어렸을 때는 과자를 성탄절에 교회 가야 그냥 이렇게 막 밀가루 보물인 같은 거 설탕 넣고 보물인 같은 그런 과자인데 아 그것도 1년에 한 번 겨우 먹어볼 동안 또 온데 하여튼 단 것만 조금만 붙어 있어도 엄청나게 그게 맛있는 것인데 생각을 한번 해봐.
그 일본 돈 빵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는 발전된 나라예요. 엄청나지 진짜 아마. 그 빵을 막 아버지가 달랐는데 큰일 났어. 그래도 결국은 내가 빵을 사서 해야겠다고 싶어서 꼭 쥐고 왜 쥐고 있느냐. 먹으면 없어지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 놈. 아버지가 내 손을 이렇게 벌리고 빵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울어퍼대고 울어퍼대고 내 기억나는 거 열었을 때 지금. 근데 알았다. 나는 네가 아버지 빵 좀 주면 더 준 거 주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빵은 안 뺏겨서 네가 얼마나 참 안 뺏겼다. 아버지가 이제 빵 포기하셨다. 손이 다 주었으니 빵이 어디 있어. 근데 여기 들어있는 게 빵이라니까 이게. 근데 아버지가 높은 선반에서 빵을 내려서 이만큼 놓고 하나씩 껴서 잡도. 내가 네가 나 빵 한 입 줬으면 이거 몇 개 주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잡수세요 빵이 자리 지워버려야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아버지는 빵 한 입 요만큼 이제 주나 안 주나 보고 그걸 조금 잡수시고 선반에 있는 빵을 내려서 이제 실컷 먹게 주려고 주시려고 했는데 그 후에 하나도 안 주시고 옆에서 다 잡수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주시고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거야 아주 그냥 버리장머리를. 그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못할 얼른 기리고 다음에 못 없나 다음에 못 없나.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놔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반드시 순종할 때는 순종의 대가가 있는데 이것은 지구상에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돼 있다는 거. 근데 말은 아멘인데 안 믿어져서 행동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봐. 지금 이삭이라는 아들이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애비 마음이 어떻고 근데 애비 마음 상관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윤석준이가 내 마음 가지고 목표고 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방법은 성령만이 가능하시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읽었다 할지라도 행동할 수 없다면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집중돼 안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어? 다 100년 미만 남았는데 나하고 똑같아. 100년 미만 남은 것은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독자를 잊어버리네. 아니 약속으로 주신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이걸 잡아받치라고 하시나? 근데 그대로 순종해. 칼을 빼자. 내려오면 끝이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무슨 소리가? 이 모리아산을 진동하잖아요. 모리아산을 진동이 아주 딱 멈춰섰어. 왜 멈춰? 하나님 멈춰 세워야 안 내려올 거 아니오. 하나님 멈춰 세웠다 이 말이야. 딱 멈춰 세웠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왜? 벌써 니리 가서 칼이 니리 가면 잘려버리는데 니리 가면 잘려버리는데 지금 니리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하는데 딱 서있다. 하나님이 세웠다. 안 세웠어. 그냥 니리 갔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오. 독자보다 내가 하는 말을 네가 크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아버지 말씀, 아버지 명령을 자기 목숨보다 크게 여겼기에 나후에 죽어주시는 이요. 이 크신 은혜 앞에 어느 것이 그분의 말씀에 아니오가 있어. 그분 말씀은 다 복된 것인데. 우리 찬송 하나 하자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육체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도대체 하라고 하시나? 응?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트림은 매겨라, 벗었으면 입혀라. 아니 이런 게 있어. 원수는 원수지. 원수지.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그 말이야. 회개가 뭐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얻는 것처럼 원수된 자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인데 지켜야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데 말이 왜 많아? 복의 근원이신 분이 복이 있다는데 왜 말이 많아? 그냥 복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찮은 말씀도 못 지키잖아. 응? 그리고 교회 와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잖아.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요한계시록 22장이니까 최후의 얘기요. 돌이킬 수 없을 때, 모든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렸을 때 얘기요. 죽은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장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보느냐. 내가 말씀을 안 지켰어. 자, 아담아 먹으면 죽어. 예언이요. 근데 먹었어. 예언대로 죽었어. 우린 예언의 말씀이 어느 날이가 심판하는 그날 반드시 벗어나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길은 순종밖에 없는데, 내가 순종하고 사는지 불순종하고 사는지 자체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세상에서 정리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주, 다시 말하자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무법한 사람이라. 무법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내 신앙 양심에 살아서 그 법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적 약속입니다. 약속. 응? 약속을 하나 파괴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약속을 파괴했어. 불순종이 약속과 파괴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느냐. 이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이요. 신약은 새로운 예수님 오신 약속이요. 이 말씀이 약속인데 이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 보고만 내가 기도할 테니 응답해 달라 그러면 신문대로 거둔다겠으니 안 지킨 약속부터 해결하고 와라. 안 지킨 약속부터. 이게 뭐냐? 불순종이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에게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을 찾으라고. 애타게 말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이행하지 못한 걸 해결해야 다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역직이 불이행한 사람이 그건 제쳐놓고 하나님 내가 유기필연히 약속을 지키시오라고 한다면 약속이 되겠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은행에도 언제 이자 갚고 원금 갚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부도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약속 안 지켜서 부도 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빨리 회개하고 약속을 지키고 부도를 막아라 이 말이오. 막아라. 그러게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아야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가 하면 되는 이거 입이 닳도록 말했어. 입이 닳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정리를 해서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왜 복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저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슨 복이 있어? 무슨 복이 있어? 가난, 목마름, 고통, 무슨 복이 있어? 육체로 볼 때는 아무런 복이 없어.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항구적인 복을 주고자 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적인 제한된 복을 받고자 함인데 그건 썩을 복인데, 나는 그걸 너에게 이미 천지창조에서 주었고 너희 자신들이 노력해서 달도록 주었으니 너희들이 천지창조 통해서 안 되고
너희에게서 안 되는 그곳 아들의 피로 주었고 아들의 살로 주었고 기도하라고 일러줘서 주었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주었고 그의 피로 주었고 살로 주었고 영생과 천국으로 주었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주었는데 뭐이 더 필요하니 그 말이오. 우리 욕심부리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은 목적이 뭐지? 나를 죄에서 속죄하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자,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뭐 손이 그렇게 이렇게 늘고 확실하게 주님이 그냥 너 맞다. 자, 지옥에서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천일이요.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 때문에 흘린 거예요. 약속하시고 흘렸어. 나도 이 믿음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의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린 약속이 뭐, 피 흘린 조건이 뭐죠? 아담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피 흘렸으니 이제 우리는 그를 약속시키지 않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받고 회개하고 제사받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네. 약속 땜이 망했고 약속 땜이 복이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약속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약속 파괴범이 되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사랑하는 연세주함께 성도들이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데 그럼 준비가 뭐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보겠다. 지키고 있어야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받아. 네. 여러분 간절히 바라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령인 사람만 할 수 있어. 네. 아멘이. 네. 성령의 사람만. 네. 제발 부탁이니 기도하라 이 말이야. 네. 예수님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증인데 그 약속을 지킨 자가 누구냐? 기도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들이 지켰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응? 기도 않고 무슨 약속을 지켜? 응? 아니,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1장에도 처음도 그랬어.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먼저 22장 말씀은 심판의 행위요 1장의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지키고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실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담의 최고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누가 못 지키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다면 마귀 역사예요. 못 지켰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면 정육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육의 인간이 천군 같다 소리 들었어요? 이건 절대 아니지. 두려운 일이요. 두려운 일. 그러니까 제발 기도 좀 하시라고.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군대 생활, 사회 생활, 학창 생활 해가면서 수많은 신앙 생활이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는 못 가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하고 잠은 못 자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어요. 여기 계약 파괴 성경 다 읽어보면 계약 파괴한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도 내가 개혁 파괴 범임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 대책이 뭐요? 회개밖에 없지. 회개하고 우리는 순수 주님과 나와의 계약의 장본인이 되고 불순종에서 계약을 파괴하지 말고 순종으로 계약을 만들어 가라 그 말이오.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뭐 결혼할 때 보세요. 하,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평생에 너를 사랑하다 죽을 거야. 그러고서는 사랑받으려고 오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주님이 날 정말로 내가 계약 파괴범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신약이라는 신계약을 했다 이 말이오. 이제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이제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오. 예, 구약은 파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나 신약은 다시 했으니 이제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이대로 살겠다는 계약이래. 한 번만 계약을 계약 파괴범은 우리를 용서하시면 이대로 살겠습니다는 것인데 주여 내가 계약대로 살게 하소서. 응? 내 영혼이 절대 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응? 그리고 우리가 복받아야지. 최고의 복이 뭐요? 오늘 계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거룩함을 가진 게 복이요. 그 증거로 성령에 대한 전삼과 계시오. 그 증거로 내 육신의 성욕과 생각과 요구와 생각 사망은 사라져버렸어. 내게서 예수의 피의 생명이 약동한다 이 말이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영생과 천국은 내 것이오. 지옥은 문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린 육신이 있을 때 계약을 지켜 이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어쩌서 지금 계약 파괴범이 되느냐 그 말이야. 응?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렇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아담처럼 정령 죽으리다가 내 영혼에 미친다면 큰일이에요. 나 용서해 주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주신 주님의 책임과 약속을 불행하며 스스로 죄 없다 스스로 괜찮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잊어버린다. 주님 내가 이러한 말씀을 지키지 못해 내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외식과 거짓과 아버지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과 아버지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이 대가를 내가 지옥에서 치르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에